CJ대한통운이 세계 최초로 드론 관련 신기술과 장치를 자체 개발해내면서 드론 배송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드론 추락 감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 장치와 화물 자동 하강 장치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드론 추락 감지 기술 및 낙하산 자동 작동 장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드론이 추락하게 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드론 외부에 장착한 낙하산을 자동으로 펼치는 장치로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 장치는 드론과는 별도 전원을 사용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도 작동하며 낙하산이 작동하면 추락 위치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게 됩니다. 한편 국내 최초로 개발된 화물 작동 하강 장치는 드론이 목적지 상공에서 화물을 하강시켜 내려놓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드론이 착륙 또는 근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한 화물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정태영 CJ대한통운 종합물류연구원장은 드론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운영을 상정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로 물류업계 글로벌화와 창조경제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